13년째입니다. 자,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어서 어떤 작품을 기부를 하게 되는지 보여주시죠. 4호째 작품을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모 선생님이 지금, 이 아낌없이 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나오셔서 네 번째, 아낌없이 주는 그림을 지금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터넷으로 들어갔을 때 이 작품을 보여주고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걸 뽑아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아마 미주 지역에서도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후다 선생님 나오셨나요? 예, 네, 전달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요, 쓰시고, 네, 두 분이 쓰시고, 예. 네. 김병호 대표 이사님께서 포다라고 하시는 선생님한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포리아라고 하는 그 언론사가 있는데요. 그 언론사에서 작가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언론 프레임을 해드리니까 김용모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혹시라도 본인이 언론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분이 있다면 연락을 하시면 사단적인 협회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용만 대표님께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 김용호 회장님께서 여러분 훌륭한 분들을 갖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아트페어 인사도 아트페어를 13번째 정말 오래도 이렇게 10년이 넘게 아트페어를 해오셨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보니까 더 훌륭한 작품, 훌륭한 작가들을 많이 초대해서 아트페어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좋은 사람들 있으면 오시겠어서 교육을 관람하시고 교육을 많이 이렇게 소장하게끔 좀 많이 이렇게 관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도와주신 작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모 회장님께서도 작품을 이렇게 훌륭한 작가를 모셔서 더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한테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표, 사단법인 대표이자 김별호입니다. 저는 또 그 인터넷 언론사 오포리아의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김용 선생님 회장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김용 선생님 기사가 나갔는데 한 5,600명이 뽑았더라고요. 엄청난 인원이 뽑았는데 앞으로 고공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비전 코리아 29화와 함께 저희는 아낌없이 주는 이 그림이 미국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미국 한국일보에 기사가 됐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의 아낌없는 그 기부 문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발전하는 최선을 다해 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시기는 조금 힘들었을 면이 되셔서 제가 한 번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메리나 이호라고 하시는 분인데 정용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 13회 인터넷 아트페어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낌없이 저희 그림팀에 아테네니아 이동정우님의 바람입니다. 제가 아테네니아가 되기 전에 제게 미술 작품이란 저 멀리서 바라보는 성경 물리의 지상으로 기가했습니다. 그런 아테네니아가 대부분하면서부터 저에게 미술 작품은 실질적으로 소용돌아와 행복이라는 방식적인 미술 제 생활에 일부가 되었는데요. 예술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게 끊임없이 나를 건네오는 풍성한 색상이 이었습니다. 누구나 흑역사의 작품은 물론 알지만 누구나 저에게 와준 유태균님의 여름밤의 색상은 제게 표정의 의미를 주었는데요. 예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과 많은 사람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제 식사를 인사를 맡길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 기술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을 해주는 일이라고 지금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더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참여작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말선 선생님, 앞으로 한 발짝 나와서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여자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말선 선생님. 성재호 선생님. 성재호 선생님. 이희영 선생님. 최혜순 선생님. 김소정 선생님. 김소정 선생님은 저희 인사동 사람들의 선생님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진한기 선생님. 진한기 선생님은 저희 초대작가이시면서 참여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박규열 선생님. 박수옥 선생님. 신수나 선생님, 예미숙 선생님, 오정순 선생님, 유진영 선생님, 정민진 선생님, 정준호 선생님. 조금석 선생님, 최진자 선생님, 권호자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서울예고학생들의 모임인 서인회 학생들이 서울예고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2%에 드는 미술 예비 작가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번에 저희 인사동 아트페어에 참여했습니다. 서인의 학생들 같이 단체로 인사하겠습니다. 서인의 작가님들 인사하세요. 네, 박수 많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의 작가들이 전부 다 점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작가의 양성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트페어가 꼭 기성 작가들만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 예비 작가들이 빨리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참여해서 더욱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비 작가들을 선정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이번에 참여해주신 작가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대박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 시기에...